네, 표정책입니다. 네. 지금 제가 방금 곧바로 고스트 아저씨 이거 좀 그러면 레드필드 크로커들 고스트 라이드워치를 리뷰했었거든요 방금. 네, 그럼 이제 이어서 포제 리뷰해 보겠습니다. 포제가 좀더 선배지? 제가 알기론 애가 고스트가 2015년에 나왔던 라이더고 애가 2011년에 나왔던 라이더. 네. 여기 보시면 포즈가 딱 써진 포즈가 딱 그려져 있어요. 여기 포즈 이게 벨트가 참 신기하네. 약간 우주 탐사 약간 그런 느낌. 여기 보시면 지오가 여기 포즈 한번 사볼 거예요. 여기 보면 2010이라고 써있네요. 자 그럼 빨리 뒤에 거 한번 읽어보고 빨리 뜯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먼저 읽어야 돼. 이거 포즈 딱한번 누르면 포즈 두번 누르면 우주 떴다! 스위치 힘으로 싸우는 라이드는 포제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 딱 벨트 세팅할 때. I'm all time. 3, 2, 1, 포제. Finish time. 포제. 리미티? 처음 써보는데. 리미티가 뭐지? 이것도 뜻이 있나, 뭐, 영어. 일단 아무튼. 리미티 타임 브레이크. 여기 나오네. 이게 약간 영어. 이거 영어 줬다 보니까 영어네, 영어. 영어도 약간 써져 있는 거. 자, 그럼 이제 빨리 뜯어보겠습니다. 네, 뜯어볼게요. 오, 포즈에, 오, 색깔 멋있네. 얘 설명서는 N은 빼고. 야, N에. 애도 주황색이네 위에가. 애는 근데 약간 보니까 진한 주황색이고 고스트는 연한 주황색이네 보니까 색깔 차이가. 네, 그럼 잠시 이거 정리 좀 할게요. 네, 그럼 이제 포즈 라이더워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전연시 떼가지고 넣어놨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벗겨볼게요. 오, 애는 약간 인공지능 느낌이나 이거 빼니까 여기 인공지능 눈이 있고 여기 약간 이렇게 나와 있군. 그럼 이제 눌러볼게요. 오, 잠깐 한번 더 눌러볼게. 아, 이 느낌 다르네. 내가 생각했던 거랑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포즈. 약간 띄어설네 보니까. 그럼 다음 거. 방금 보니까 우주 떴다 그걸 좀 강하게 안해 보니까. 스위칭 라인, 썸 라인은 포즈다. 오, 멋있다. 한 글자. 오케이. 여기 보시면, 고스트라이더 살짝 비교해드릴게요. 한번, 잠깐만요. 여기 N은 2015년, 여기 2011년, 그것도 여기는 약간 눈 있죠. 유령은 눈이 한쪽밖에 없지. 여기 눈 로고고. 이게 고스트 있죠. 가면에도 고스트 로고죠. 마크. 그 다음에는 여기 포즈 얼굴 딱 떡하니 그려져 있는 포즈 얼굴이 떡하니. 네. 그러면, 잠깐만.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안녕. 여기까지.